다음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흐름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층이 많은 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어제 문을 닫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환자 보호자 1명과 환경미화원 3명이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또 강원대학교 병원에 내원했던 80대 남성이 오늘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폐쇄됐고 접촉한 의료진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나온 신규 확진자는 총 176명으로 9일째 100명대를 이어갔는데요. 수도권 확진자는 116명으로 이틀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뭐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번 주말에 종료가 되는데 이 연장 여부도 정부가 곧 판단할 예정이죠. 네, 정부는 당초 신규 확진자 100명 이하를 거리두기 완화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110명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70명대로 올라서자 정부가 성급한 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성급한 완화 조치가 재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더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하루 이틀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듣고 앞으로의 방역조치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가장 강력한 사전 사후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개천절 당일 신고된 집회 291건 중 78건을 금지 통보했고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